안녕하세요.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정보퀸 정퀸입니다. 핸드폰에 삐삐 엄청 시끄러운 소리 울리는 재난문자 다들 한 번씩 받아보셨죠? 그 중요한 재난문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. 불안하게 왜 나만 오지 않는 것 같을까요? 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자, 긴급문자님, 크게 태풍, 지진 같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와 폭염, 방사, 유행성 전염병 등 안전조리가 필요할 때 발송되는 안전안내문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. 재난문자가 수신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스마트폰에 설정이 꺼져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다시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. 설정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. 먼저 안드로이드폰입니다. 스마트폰에 문자함이 들어가면 이쪽 점 세 개 찍혀있는 거 보이시죠? 누르시고 이어서 설정 누르시면 긴급 알림 설정이라고 보이시죠? 여기에 들어가서 수신 설정을 다시 켤 수 있습니다. 이어서 아이폰은요,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 메뉴를 선택한 다음 가장 아래로 내려보면 긴급재난문자와 공공안전경보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단, iOS 13.4 이상의 버전에서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. 생각보다 간단해서 좀 허무하시죠?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재난문자 설정을 켜놔도 나한테는 자꾸 재난문자가 늦게 오는 것 같고 아예 안 오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. 그럼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!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앱이 있습니다. 이 앱은 긴급재난문자뿐 아니라 미세먼지, 산불, 무더위 쉼터, 물놀이 안전수칙 등 안전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아이폰, 안드로이드 등 기종 상관없이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니 꼭 설치해보세요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상황에 맞는 재난문자 설정을 통해 우리 모두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하세요.